원치 않는 결과라고 하는 유머인데요. 몸이 뚱뚱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소리를 듣고 승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승마를 한참 했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여성은 단 1g도 안 빠지고 말은 5kg가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입조심하자고 하는 제목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볼래요? 입조심합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설교는 이미 3주 전에 준비된 설교입니다. 제 뒤에는 3주 후에 할 설교가 지금 다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입조심이 뭐예요? 말 조심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교훈 아니겠어요? 또 우리 속담에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다. 말 잘못해서 굿샷되기 맞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꼭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야호! 이걸 메아리라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아리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하면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하는 말이 입의 습관으로 배워야 돼요. 입만 열면 긍정하는, 아주 입버릇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하는 말이 입버릇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우리의 입이 원망, 불평, 비난의 입이 아니라 감사, 칭찬, 격려, 축복의 입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하는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말에 경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과 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은 하고 해야 될 말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안내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나갈 때 꼭 사인, 서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기본 인권법이에요. 이걸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안 되니까 내일 모레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냥 선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권법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인권 중요하지요. 인권 지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인권법은 이게 뭐냐면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려서 거기다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성평등,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뭐 이거 다 평등하게,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고 동성애 다 조장하고 동성애 다 인정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눈 감고 그냥 지나가냐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서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바꿔가지고 누구나, 우리가 세금 내고 우리가 지킨 이 나라 누구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겠다는 법이에요.
그거 동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문도 모르고 왜 인권에 대해서 목사님이 반기를 들으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권은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뒤집어 바꾸게 교묘한 방법. 지금 우리나라 걱정이 많아요. 잘못한 거 많겠죠. 국정원 기무사. 그러나 지킬 건 지키고 보안 기밀 유지될 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이든 기밀사항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센터장 하는 애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동성애자예요. 이 친구 안장차고 여러분 그건 뭐야, 그거 요새 시끄러운 거, 그건 뭐지? 기무사령부 거기 가가지고 막 기밀들 쳐내고 까지 발리고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게 시민단체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명 안 하고 가는 분은 내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만나기 힘들어요. 보기 드문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이건 앞을 불면 교인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반기 들고 교회 떠날까 봐 그거 무서워서 강단에서 바른 말을 선포 못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될 판인데 지금 목사님들이 혈서를 쓰고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손을 베가지고 피를 가지고 혈서를 쓰고 이 나라 진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짓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지경이고 머리를 삭발하고 하는 판인데 그건 못하더라도 그거 서명하는 게 기분 나쁘다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명용지 갖다 놨으니 오늘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오늘 스캔해서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유효하지 뭐 내일 모레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때 하는 서명은.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떤 분들은 축도만 마치면 또 가시는 분인데 꼭 쓰고 가요. 거기다가 그래야 복 받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 교인 몇 명 좀 더 모아서 뭐 하려고요? 바르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교회 잘 만났습니다. 목사도 잘 만났습니다. 이런 목사 별로 없어요. 교인들 눈치 살살살살 보고 어떤 분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교단에 속했는데 이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걸 지라시를 몇 개 팜프렛 갖다 놨더니 어느 장로님이 이런 거 누가 이거 갖다 놔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동성애가 이게 잘못됐다는 데 한마디도 이런 방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 교단은 이건 체면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수교단이라고 그러는 데서. 글쎄요, 이런 얘기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쓰시냐 이런 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라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고 돈 내가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수는 하면서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에베소 4장 25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은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는 곧 죄악입니다. 죄악은 악취와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악인들의 행동이나 거짓말은 일시적인 형통은 있지만 곧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반열에 선 성도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어떠한 권모술수나 괴율 그리고 가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 면역이 생겨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뭔가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양심이 아주 마비가 돼버려요. 거짓말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아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제가 목요일 날 일부러 피신을 갔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 있으면 마이크 잡고 기도에 인도 안 하고는 제 성격상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나사렛 교단의 교단연합 성회를 크게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가서 수요일 밤까지 계속 낮밤으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저번 금요 기도했다 열심히 인도했더니 목이 맛이 완전히 가서 왜냐하면 나 같은 목사는 목숨 걸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소리가 월요일날 안 나와가지고 깨끗거리는데 만약 집회 가서 이러면 듣는 분한테도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금요 기도회를 피해서 제가 수양관으로 가버렸어요. 금요일 아침에 잔디에 물을 뿌리고 이러고 했는데 지난주에 왔던 군포영광교회 선임 장로님이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군포영광교회 암흑의 장로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희한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웬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한 거리요.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군포영광교회 그 이상돈 목사님 당회장이니까 맞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분인데 목사님은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셨는데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가신다고 그냥 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안부나 전해드리라고. 조금 뒤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이 좋은 시설 그리고 음식 맛도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오자고 그런다고.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좋은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곳에 시설해 놨는데도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돌아다니지 자기 거 좋은 나는 내가 우리 집사님이 켄싱턴 리조트 발음도 힘들어 켄싱턴 리조트 멤버십 카드 줘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썼어. 그 수양관 때문에 옛날에 농협 콘도를 열심히 썼는데 수양관 생긴 일은 갈 일이 없어. 왜? 천혜의 수양관 좋은 조건에서 그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걸. 또 김주사님 서운해하지 말고 그 멤버십 카드 줬더니 왜 쓰지도 않나. 쓸 날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좋은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다고 내년에 여기 또 오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내고 식당 가가지고 거기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군포영광교회가 참 장소도 좋고 그리고 음식 맛도 좋다고 칭찬해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요? 너무 서운하대요. 너무 서운해. 사실 수양원에 손님은 받아놓고 식당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긴급으로 내가 주일날 한영숙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이는 자기 하는 일이 있는 걸 일 끝내고 수양관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거기 식당 좀 관리해줘라. 아 목사님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도 사역이다 이게.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니까 가라 그랬더니 아 저 못 갑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기도는 무슨 말라빠지게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안 된대. 일주일 뒤에 올해 표가 아니오는 없고 예쁜이니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입이 그랬는지 돈 받고 와서 일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현재 받은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옆에서 이러는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대요. 나 같아서 속상해. 근데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그 한 여자가 있는지 여기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에요. 아무개가 그랬다 소리 내가 들으면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나쁜 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파질 않았어요. 권사님, 일하다 보면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절대 안 해요. 이제 절대 안 해요. 큰일 났어요. 난 내년부터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자기 할 일 그만두고 목사 명 받아서 그것도 사역이라고 가서 헌신하고 땀 흘리면서 하는 사람들 좋은 말은 못할 망정 돈 받고 와서 하면서 뭘 뭐 이딴 소리나 해요. 하여튼 복을 톡톡 쏟아버려. 유 목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리더십 가지고 카리스마 가지고 막 이 땅 뜯어져 올라오면 이걸로 빼때려 빼때려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두드려도 이 지경이니 이걸 내비둬서 제멋대로 막 떠들어 그러면 우리 명성께 시끌시끌 할 거예요. 시끌시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권사님들 아주 강제로 동원시켜서 보내려고. 당신 명색이 권사면 일주일 동안 휴가 내서 가. 그래가지고 조짜서 무조건 가 식당 운영해. 그러려고. 우리 사돈 권사님 보니까 그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여름 집회 기간에는 사돈 권사님 집에도 못 있고 노상거 가서 식당에서 밥 삶아 대고 수양원 관련하고 거기 묶이더라고. 한 달은 내가 안 시키지만 그냥 뭐 하여튼 뭐 믿음 부동산 무슨 뭐 대신 부동산 다 문 닫아 그러고 일주일 동안 가서 봉쇄 뭐 이럴 판이니까. 그렇게 안 시켜준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귀찮게 안 했으면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가서 헌신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애쓰네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수지 맞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편안하네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들 해도 너무하더라고. 아주 은혜 없더라고. 은혜 없어. 아니 그 한두 사람 말이에요. 한두 사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 끼치지 못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믿음에 오는 소망의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뭐 또 좋아 죽겠다, 또는 뭐 싫어 죽겠다, 전부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 배고파 살겠다, 아 배불러 살겠다, 아 졸려 살겠다. 여러분 잠 안 와도 큰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불면증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잠 안 온다고 생각, 파리하게 말라요. 빼빼 마릅니다. 잠 안 오는 거 이거 고문이에요. 졸린 게 얼마나 사는 일이에요. 축복이지. 배고픈 거 여러분 오장육부가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어요. 배고픈 거 사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살겠다. 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들이 환해질 겁니다.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안 하고 얼굴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환해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소망이 있어요. 세상 것 아무리 붙잡아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 명예, 권력,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또 믿음의 언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죠? 이래도 감사. 전에도 감사.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신대 내 주님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라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는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입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는 복록은요 맛이 좋고 냄새가 향기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맛 좋은 말을 하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말, 이게 은혜로운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할 만한 행복과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반대로 괴유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남을 해치는 악인의 개그가 오히려 자기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잘 심으면 좋은 거 거두지만 나쁜 거 심으면 우리도 나쁜 거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대한다면 좀 정신병자 아니에요? 돌연변이는 나오겠죠. 밭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란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콩 심으면 콩나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난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대요. 조심하세요. 성가대하면서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멸망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그맣게 이렇게 벌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성을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함부로 말하고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을 아무렇게 내뱉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기분 나쁜 감정을 막 내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이 온대요. 5절에서 흉악하다는 말은 악취를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머문 곳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말을 섞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야 돼요. 이 말씀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우며 위선된 행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삶에서 진리와 거룩을 내어버린 자에게 사망의 악취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간을 냈는데 여성의 뇌라는 발표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남성은 7천 단어를 써요. 이건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화학적으로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성은 말이 많아요. 내가 지금 예화를 들은 다 여성 문제예요. 남자는 그냥 뭐 말이 별로, 물론 말이 있는 인간도 덜어 있지만 비해서 여성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성경이 왜 나왔나 생각했더니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내비두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잠잠하다고 그랬나,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인권 차별했다고도 시비 걸까 겁나는데 성경이야, 무슨 겁날 게 있어. 성경이 성경이지.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요, 하루에 부정적인 언어를 70%를 쓰고 긍정적인 언어를 30%를 쓴대요. 그러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전부 부정적이에요.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전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청각, 부정적인 시각, 참 부정적으로 나가요. 이걸 비율을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가 긍정하는 말을 70%를 쓰고 부정하는 말을 30%로 바꾸면 여러분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좀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부정을 70%, 긍정을 30% 한다는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을 70%, 부정을 30%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겠죠?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겠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변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난다고 모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금물이에요. 생각난 대로 모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까 사례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 가지고 내려갔던 분들 상처받게 하고 다른 분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내가 부른 거예요. 내 방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가라. 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보냈더니 세상에 격려는 못할 망정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김뺄 일이 있어요? 이거 은혜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일하면서 불평하면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수원 땅에 34년 전에 올 때 아무도 없는 허업을 뻔해 와서 수원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도시에 와가지고 오늘의 이 교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철학은 뭐냐면 이 없으면 이념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 시지껍질하게 뭘 아부하고 이런 거 싫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손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95세 되셨는데 치아가 다 빠졌는데도 그냥 아직도 정중하게 살고 계셔. 그냥 뭐 깨물지도 않고 그냥 문에서 생겨도 말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없으면 이념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겸손히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신 거 그저 감사해서 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불명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 다리 밑에 두 거린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부한 사람 이름을 기념 비석에 써놨어요. 한 거린은 막 침을 뱉으면서 아이고 역겹게 돈 있는 채 하기는 아이고 생생내기는 막 침을 탁탁 뱉고 한 거린은 이 사람아 그래도 고맙지 않나? 이 다리 때문에 우리가 피도 피할 수 있고 이 다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나? 고마운 거 아니야? 30년 후에 여러분 긍정의 말을 했던 그 거린이 새 다리를 놓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기게 됐어요. 이 사람은 농마주의부터 시작해서 파시를 죽기 시작해서 건재상 큰 사장이 돼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여전히 다리 밑에서 거짓이세요. 어떠실래요? 긍정하실래요? 부정하실래요? 여러분 감사하실래요? 불평하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긍정의 입술로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말 내 신주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입버릇을 고쳐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비난과 비난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축복, 칭찬과 격려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해서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